샬롬 우브라카.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 성경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나?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관련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이들은 성경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읽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실제로 어떤 본문들은 나중에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읽어왔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을 어렵다고 느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 차이가 너무 커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며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이르면 약 4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생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대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심하다 보니 5년만 지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혹은 4000년이 지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둘째, 살아가는 공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땅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같은 곳이라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땅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땅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들이 많아집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직선 거리는 약 8,000km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정 공간에서 올라간 구체적인 시간의 흔적이 역사이며 역사 속에 쌓인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이 문명을 이루고 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다르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문화와 내가 살고 있는 문화 사이의 차이와 간격이 우리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록된 문자로서만 성경을 대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읽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느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읽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답합니다. 빌립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내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사람도 아닌 약 800년 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의 간격, 시간의 간격, 문화의 간격이 이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혼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 교사와 함께 말씀을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경부에 성실히 참여하여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르고 믿는 것보다 알고 믿으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동시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을 이루고 있는 뼈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과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들이 말하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과 의미를 중심으로 성경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베하야키 여무루 알레헴 브네켐 마하 아부다 하즈오틀라헴 베아마르텐 제바흐 페사후 라도나이 아셔 파사흐 알바테 브네 이스라엘 베미츠라임 베노포 에트 미츠라임 베트 바테이노 히치 바이코 하암 바 이스타카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베하암 알루 민하야르덴 베아솔 라호데샤리션 바야카누 바길갈 비크체 미자락 예리코 베엣 슈테메스레 하아바님 하엘레 아셔 라코 민하야르덴 헤킴 예우슈아 바길갈 바요멜 엘 브네 이스라엘 레몰 아셔 이샬룸 브네헴 마칼 에트 아보탐 레모 마하 아바님 하 엘레 베호다템 에트 브네헴 레모 바야 파샤 아바르 이스라엘 에타 야르덴 하제 레만 다트 콜 암메 하 아레츠 에트 야드 아도나이 키 하자카 히 레만 예라템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헴 콜 하 야밈.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의미로 이루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는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도 오늘 나와 무관하다면 그 말씀은 내게 죽은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에게 진리였듯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록된 장소와 시간에 내가 있으며 그 사건이 바로 내게 일어난 것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과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으며 끊임없이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묻지 않으면 성경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머리와 귀를 만족시키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